안녕하세요. 김셀이에요. 어제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체력이 좀, 한 절반 정도로 안 좋아지고, 배도 아프고,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이것저것 처방을 많이 받아서, 한약도 먹고, 진경제도 먹고, 그랬었는데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아직 배도 아프고 체력도 별로 안 좋아요. 체력이 왜안 좋아졌을까?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주치 교수님 진료 시간에 상담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주문 받은 그림도 많이 들고 갔는데 배가 너무 아프고 체력이 안 좋으니까 사실 이번 요양병원에서는 요양병원 입원을 해서는 영상도 별로 못 찍고, 그림도 거의 못 그렸어요. 계속 하루 종일 좀 누워있었어요. 운동도 못하고,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남편이 한번 요양병원 입원하는 동안 병문안도 왔었는데, 코로나 시대라서 병원 안에는 못 들어오고, 제가 병원 밖에 나가서 앞에 들어갔다가 오고 그랬는데, 그거 잠깐 밖에 걷다가 들어왔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왜 이럴까? 교수님, 주치의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몸 상태가 그렇게 좀안 좋은 상태고요.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아질지 모르겠어요. 좀 있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집에 와서 어제 점심 먹고 퇴원을 해서 저녁은 시아머니께서 반찬을 이렇게 싸주셨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저녁을 잘 먹고 또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큰맘 먹고 산 푹신한 저희 맞춤 매트리스 침대에서 잠을 자서 그런지 오랜만에 잠을 좀잘 잤어요. 그래서 푹신해서 사실 오늘 간만에 허리가 좀덜 아파요. 약간 저는 좀 딱딱한 침대에서 자면 요추 전이 때문에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좀덜 뒤척거리고 오랜만에 잠을 잘 잤어요. 근데 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 또 항암식단이 제대로 맞춰져서 또 규칙적으로 밥을 골고루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집에서 다음 항암하기 전까지 밥을 또 그렇게 잘 챙겨 먹어야 될 텐데 사실 밥이 제일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 영상은 또 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제 작품을 넣은 달력이 있잖아요. 저번 영상 끝에서 살짝 공개를 해드렸는데, 달력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술 작가다 보니까 미술 작품집, 미술 작품 화보집을 만들고 싶어서 예전부터 열심히 그림도 많이 그리고 방대한 양으로 퀄리티 높은 화보집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덜컥 암에 좀 걸려서 그 뒤로 작품을 예전만큼 작품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죠. 원래는 하루 종일 제가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미술 작가, 화가다 보니까 아침에 작업실 가서 작업실 있다가 집에 오고. 근데 사실 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알바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암 걸리고 화보집을 언제 만들지 미지수가 됐고 전시도 개인전도 많이 취소를 했었고 암에 걸리고 전시도 조금 하긴 했지만 전시를 꽤 많이 취소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아트 상품들도 만들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서 제가 못 만들었었는데 영상 댓글에 보니까 달력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구독자분들도 몇분 계시고 해서 저도 진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남편이 너는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어라. 내가 다 만들어 줄게. 그렇게 말을 해줘서 이렇게 달력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할수 있게 됐어요. 남편한테 고마운 말 전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먼저 달력 상품, 미술 작품 달력 굿즈를 먼저 제안을 해서 달력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는 작품 셀링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남편이랑 또 남편의 지인 중 디자인 하시는 분이 계셔서 남편이 알아서 디자인도 해주고 판매랑 포장까지 다 남편이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병문안 와서 작품 샘플을 만들어서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번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렸었고, 이게 사실 그냥 달력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아쉽고요. 보통 달력이라기보다는 저의 미술 작품 화보집이 될 수도 있는 달력입니다. 혹은 미술 작품 포스터고요. 12점의 제 작품 포스터가 담겨 있고, 달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진 미술 상품입니다. 앞면은 달력이고요. 뒷면, 전면은 완전히 제 작품 이미지를 프린트해서 작품 포스터로 사용할 수 있고, 앞면으로 사용하면 달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알짜배기 상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평소에 뭐 다이소나 이케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액자 사이즈 있잖아요. 그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림 프린트를 뜯어서 액자에 넣으면 바로 작품 액자가 됩니다. 저 여기 뒤에 이렇게 제가 살짝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뒤에는 이건 액자고 위에는 달력이죠. 달력인데 뒷면인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건 다이소 액자인데, 다이소 액자에 작품을 넣으면, 이렇게 액자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좀 대충 넣어서 삐뚤삐뚤한데, 이렇게 액자가, 액자용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어제 체력이 너무 안 좋았는데, 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켜니까, 제가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샘플 달력이 퀄리티가 높을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퀄리티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볼 때마다 감동이고요. 그리고 저 위쪽에 달력 보면 위에 이런 나무를 원목으로 화이트 오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종이 재질도 고급으로 썼고 무광 재질로 썼고 무광에 화이트 오크 달력이고 그래서 고급스러움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았습니다. 최대한 좋은 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단가를 낮추려고 하지 않고 달력 미술 작품 포스터다 보니까 제 작품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싶은 욕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만들어 봤습니다. 남편이 만든 거긴 하지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죠. 지금은 샘플 포스터만 가지고 있는데 판매를 시작하면서 주문도 제작을 바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몇분 정도 주문을 하실지 몰라서 주문 상황을 보고 달력 개수를 정해서 한꺼번에 주문을 할 생각이에요. 한번 주문할 때 한꺼번에 한 번만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를 주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판매부터 시작을 하고 주문을 해서 구독자님들께 달력 작품을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달력을 만들게 된 계기랑 아주 간단한 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달력을 더 열심히 예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번 영상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력이 안 돼서 저게 조금 힘들어서 이번 영상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달력이 만든 계기, 간단한 영상 만들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예쁜 브이로그 스타일로 달력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판매는 시작을 할 거고요. 고정 댓글에 제가 판매 방법과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응원만 해주셔서 댓글 보면서 많은 힘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시면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